설마 이거야. 여의나루였고 오늘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두 분 모셨는데 둘이 안 친해가지고 첫 만남이라. 안녕하세요. 저는 명지대학교 부호국문학과 2, 3학번 재학 중인 21 조우현 친구 김민종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명지대학교 아동학과 24학번 김건우입니다. 두 분 오늘 할 거는 오늘 청량 토크쇼는 친해지길 바래. 또 첫 만남이고. 그게 진짜 콘텐츠야? 어. 막 찍는구나. 어. 오늘 좀 더워가지고 이분들 얼음컵 좀 시원하게 마시면서 하겠습니다. 네, 이런 거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거? 그런 거 안 해도 되고. 두 분 한번 얘기 좀 하시죠. 일단 말을 놓고 가보죠. 말 좀 그래서 놀까? 내가 말 났어. 나는 났는데. 나는 났어 이미. 아니, 내가 원래 말 놓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돼가지고. 아니 근데 민쪽 씨 많이 일단 이름을 모르긴 해. 아 일단 통생형부터. 어. 김민종 씨? 예. 아 저는 김건우입니다. 아. 오케이. 학교 생활 뭐 궁금한 거 있는지 그런 거. 학교 생활? 이상할 것 같아. 아 나는 학교를 진짜 나는 그냥 수업 듣고 집가 운동 갔다가 이러니까 저번에 그 뭐지? MC 시간에서 처음 듣는 수업을 이제 청량시에서 했단 말이야. 한국사? 근현대사 이해인가? 아 한근이? 어 그거 했는데 이제 10 모식이 써 있는 거야. 그 강의 아, 강의 그거? 강의 그게 아. 10 모식 써 있는데 아, 처음에 본관인 줄 알았지. 본관 갔다가 본관이 갔는데 없는 거야. 그래서 어 뭐지 하면서 이제 그 4번 건물? 거기 갔어. 근데 없어. 그래서 도서관 건물 갔다가 이제 과에 없는 거야. 그래서 오늘 헤매다가 과에 그 남자 아는 애 한 명 있어가지고 그한테 물어봤는데 MC 시간이래. 그래서 아 고맙다 하면서 MC 시간 가서 들었지. 아니 그거 아직도 모르나? 그거 안 알려주나 신입생 때? 아니 어떻게 해야 둘이 친해질 수 있을까? 근데 어떻게 해야 친해질 수 있을까? 공감대 형성? 공감대 형성이 될라. 공감대 만들어야 돼 우리. 공감대? 아까 보니까 그 게임 좋아하는 거 같더만. 그렇지. 어? 근데 난 게임을 안 하고. 너 좀 게임 하지 않았어 근데 좀? 더웠지. 아예 안 해? 이제 만약에 피방 가면 만약에 가면 이제 오버워치나 배그 좀. 오버워치. 약간 2017년에 머물러 계신데. 롤도 했었지 근데. 롤은 적었고. 이제 건호 씨랑 제가 고등학교 동창입니다. 그지. 동창이고. 그지. 민종이는 이제 대학교 동기. 민종이야? 투인종 할 때 종. 아 민중인 줄 알았네. 레전드 이슈. 레전드 이슈. 민중인 줄 알았네. 얘 이름은 알아? 건우라며. 무슨 건우? 김건우라며. 김건우? 얘는 잘 아는데 왜 너무 몰라? 아니 아까 너 몰라. 너 아까 너 뭐야 너 카톡 그 올 때 봤거든? 어. 근데 민중이라 돼 있었던 것 같아. 레전드 씨. 나도 건 호일지 건 우일지 건 오일지 고민하고 있었어. 다 있어. 건 오 건. 아 그래? 그 건호가 여자친구 있지? 어. 민종이도. 민종이가 좀 며칠 된 거지? 아직 얼마 안 됐나? 아 얼마 안 됐어? 우리 오늘이 52일일걸? 아 그래? 어. 건호가 얼마 됐니? 나 우리가 오늘 212일. 212? 어 212일. 민종이가 올해 갈 수 있는 방법이 없나? 근데 50일이나 200일이나 그니까 여기가 저번에 왔던 그 뭐지? 유람선 타는데 한강 쪽이고 두 분이 되게 많이 했습니다. 꽤 친해졌고 수업 비슷한가? 시간이? 건강 시간 언제 됐지? 내가 화공감 어이없어 공감? 난 금요일에 안 가고 내가 원래 1학기 때는 화금 공강이었는데 어. 근데 이제 금요일에 하나 그 한국사 거 있어갖고 아. 화공감 오늘 건호 씨, 민종 씨 불러서 잘 얘기해봤고 두 분 좀 친해진 것 같나요? 아 당연하지. 그렇지. 인사할 수 있을 정도. 인사할 수 있을 정도? 두 분 한번 포옹이나 할까? 어 근데 포옹 왜? 아이 기껏 생각한다는데. 아이 악수이랑 한번 해. 둘이 어 건호 친구 좀 사귀고 민종이도 어 친구 많으니까 건호 보면 인사해주고 그래 좋아 잘했고 자 오늘 한강 토크쇼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한 번씩 끝난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성의 있게 하세요. 빠름 한 번 더 빠름 한 번 더